배고프다. 아, 뭘 먹지? 오늘 점심은 도대체 뭘 먹지? 아, 카레하우스 가서 카레를 먹어야 되나?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아, 부리또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치포를까? 아, 뭐 먹지? 또 먹을까? 뭐 먹지? 그래, 결정했어. 바람, 바바밤, 바바밤, 바밤, 바바밤. 그래, 우선 냉장고로 가는 거야.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 밤, 바바밤, 바밤, 바바밤. 오호호, 새로 나온 거다. 오케이, 오늘은 널로 결정했어. 오늘 제가 점심으로 먹을 음식은 바로 요거. 역시나 코스코에서 구매한 한국 냉동식품이고요. 요거 이름은 수지스 코리안 쿠이진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그냥 잡채 있고요. 그리고 뭐 닭고기가 들어간 볶음밥은 아니고 뭐 볶음밥 같은 뭐 그런 덮밥 같은 뭐 그런 음식 같습니다. 배고파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 먹을까 했는데 역시나 귀찮네요.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해드린 그 CJ에서 나온 그 냉동 닭고기 덮밥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아, 닭고기에서 닭 냄새가 나네요. CJ 냉동식품은 닭 냄새가 안 났거든요. 아, 닭고기에서 약간 닭비린내가 좀 나네요. 제가 이걸 코스코에서 샀는데 3개가 들어있고요. 한 패키지에 6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2불이에요. 단돈 2불밖에 안 하는데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점하고 이제 뒷자리수가 97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팔아버리겠다 하고 싸게 가격을 싸게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불이라는 소리는 이 가격이 원래 6불이 아니고 좀 더 비쌌다는 뜻이죠. 근데 이걸 먹어보니까 왜 더 안 들여와야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아, 이거 사 먹느니 예, 차라리 CJ 냉동식품을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 잡채. 아, 잡채도 별로 맛 없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코스코에 들어왔지? 이게 왜 어떻게 코스코에 들어온 거야? 아까 인생극장 요건 A고요. 그러면은 요거 그냥 제가 다 먹고 B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 결심했어. 바로 이걸 한번 먹어보는 거야. 오늘 점심은 바로 요 자파게티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은 이 조리 방법이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 짜파게티는 농심 미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USA 미국 짜파게티입니다. 이 미국 짜파게티는 뒤에 보면은 쿠킹 디렉션이 냄비에 하는 것도 있지만요,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 마이크로웨이브, 예, 바로 전자레인지에다가도 해 먹을 수 있다는 예, 그런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마트 시원마트 가가지고 짜왕을 샀거든요. 짜왕을 사니까 사은품으로 요 전자레인지용 라면 냄비를 플라스틱인데 전자레인지용의 BPA 프리 농심에서 만든 요거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를 넣고 전자레인지로 어떻게 하면은 아주 맛있는 이 사파게티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여기 인스트럭션에 보면은 물을 330ml를 넣고 그리고 면과 모든 수프를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8분을 돌리면 된다고 해요.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는 5분만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330ml 정도, 여기에 눈금이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네, 요만큼 정도 하면 되네요. 330. 그리고 우선 요 스프를 먼저 넣겠습니다. 물에 있을 때 넣어야지 물이 스프가 물에 잘 녹겠죠?
싹 스프를 다 때려넣고, 그리고 바로 요 누도를 여기다 이렇게 사르르 하고 맛있게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점종 요 오일어 여기 이렇게 싹싹싹싹 짜 넣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미지근한 물을 넣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이제 8분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8분을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8분을 돌려서 지금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방금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물을 조금 덜 넣었네요. 이게 면이 물에 푹 담가져 있어야 되는데 윗부분이 살짝 지금 안 담가져 있어 가지고 윗부분이 살짝 덜 익었어요. 그래도 저는 점심 짜파게티 먹겠습니다. 짜파게티에 영원한 단짝 김치 되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요 전자레인지로 한 요 짜파게티는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대박. 그 냄비에다가 짜파게티를 하면은 면을 먼저 한 다음에 물 따라 버리고 되게 귀찮잖아요. 요거는 면만 이제 물에 잠길 정도로만 담가 놓고 전자레인지 8분만 돌리면 지가 알아서 물은 다 증발되고 이렇게 다 되거든요. 정말 편하네요. 정말 편하고 진짜 맛있어요. 똑같아요. 냄비에다 한 거랑 똑같아. 와, 저는 이제 짜파게티는 무조건 요렇게 먹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요런 그릇이나 사기 그릇, 전자레인지용 그런 거에다가 그냥 짜파게티 면이랑 스프랑 넣고 이제 8분만 돌려서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편하고 좋은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 아, 맛있으니까 춤이 절로 나오네요. 아, 진짜 면도 완전히 알맞게 있고 짜파게티 할 때 그 귀찮은 그 물 따라 버리는 것도 없고 잘 먹었어요. 제 점심 식사 컨텐츠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인생 극장 같이 두 가지를 해서 했는데요. 무슨 두 가지입니까? 두 개 다 먹었죠?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